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전 이런 자유의지 때문에 삶의 선택이 더 힘듭니다.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다. 오늘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통제하에서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하에서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와 또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만족이나 현재의 기쁨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한다면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그 행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나의 의지와는 반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자유로운 선택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만드시고 또한 악인도 악인의 필요한 때에 따라 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미래의 나를 좌우하고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미래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좀 오만방자하게 활용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도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참된 성도들은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단순히 지금 내가 기뻐하고 내게 만족스럽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아를 부인하며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